오늘은 포마스트 리깅 와이어를 정비해야 돼서 점검차 올라갔다가 올 예정입니다. 안전 장비를 하네스를 메고 있는 상태예요. 안전 장비 잘 하고 올라가 보겠습니다. 지금 보이시나요? 높이 밑에서 보면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올라가면 높아요. 너무 뻑적한데. 금방 내려갈 겁니다, 저는. 금방 내려가면 안 돼. 하네스 걸고 포마스트 위에서 본 뷰입니다. 뒤로. 지금 갑판장님 이거 카메라 돌고 있어요. 녹음도 돼요? 그쵸. 이거 오디오 성능 빵빵해요. 진짜 잘.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, 갑판장님? 무음 처리 안 저는 밑에서 이제 와이어 올리고 내리는 거 봐줄 예정이고, 지금 포마스트는 아까 올라갔던 갑판장님이랑 갑판원 한 명 올라가 있습니다. 와이어를 이렇게 전부 내린 다음에 와이어 브러쉬로 한번 겉에 묻은 녹 털어주고 그리싱해서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. 이렇게 안 해주면은 비나 햇볕에 이제 와이어가 삭히 시작해요. 녹이 나고. 그래서 와이어 강도도 약해지고 오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정비 작업을 해줍니다. 위에 보십니까? 갈매기? 오, 징그러. 갈매기가 많으면 배에는 좋지 않아요. 갈매기가 똥 싸기 시작하면은 데크에 다 떨어지는데, 저게 이제 부식을 빨리 일으키기 때문에 반갑지만은 않은 손님입니다.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갈매기는 많네요. 그는 두 개 작업하고 쉬고, 다시 두 개 작업하고, 점심 먹고, 오후에는 다른 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세스. Very good. Very very thank you. 오늘 작업은 여기서 끝. 쓴 아니고 오후에 뒷정리해야 합니다. 그럼 안녕. 헬스장을 가고 있는데요. 운동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. 여덟 번째 레슨 받으러 가겠습니다. 저 헬스 선생님이에요.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. 지금 내려가야 돼 지금. 저 근육에 저렇게 귀여운 손가방 들고 다니고. 아, 또 또 왔어. 안녕. 빨리 와요.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, 선장님. 아, 선장님. 선생님. 자기소개해야 돼요? 그럼. 3대 몇 차예요? 3대 475. 475? 얼마 안 되네, 생각보다. 응? 두 달 정도 하면 따라잡겠는데? 지금 할 거야, 한번? 그 크로스핏 준비하셨는데. 아, 뭐야, 그거 너무 힘들어. 아니, 좋지 않은데 이 강사가 좁으니까 페이스를 쓰는 운동은 좋지 않아 보여요, 선생님. 하나, 둘, 셋, 넷 하면서 지금 이로 갔다. 퉁. 이거 어디야? 엉덩이 좀 둥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아, 근데 1분씩 하는 거 너무 힘든데? 아니, 핑계지 마세요. 아, 핑계가 아니라 운동하러 왔죠. 오케이, 오케이. 아! 오! 어, 쉬는 거! 오! 아니, 쉬면 안 돼. 아! 워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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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오늘 이런 거 한번 할 줄 몰랐는데? 아니, 항상 돌아왔잖아요. 그 웨이트 운동, 그냥 몸으로 가면 갔다 갔다. 와, 머리. 갔다 갔다. 와, 머리. 갔다 갔다. 와, 머리. 와, 근데 이거 진짜 무게 좀 부끄럽네, 나오기가. 아,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. 아, 다음 세트 때 지금 띄워드릴게요, 제가. 아, 다음 세트 진짜. 재밌을 것 같아, 저는. 아, 근데 엄마 아빠가 보고 있는데. 아, 이거 괜찮아요. 좋아하실 겁니다. 아, 재밌다. 오, 이거 죽지 마! 내일 나는 포마스트 못 올라오면 리프트 시켜볼게.
지목으로 해주시는 건가요? 그럼 그런 거 그러면은 손 잡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? 상상하러 나가고 싶어 이거 역시 운동 잘 써야 돼. 각성에서는 전 잡으셨습니다. 술 먹고 놀면 아니 그쪽만 할 것 같아요. 봐봐요. 네? 팔 한번 힘 한번 줘봐요. 아니 그러셔야 돼요? 아니 그럼요. 뭘 부끄러워해. 아 와 닭다리 같아. 몸 되게 좋습니다. 아니, 와 부끄러운데. 실수 준비하셔야 돼요. 요구나. 승자의 미소인가? 빨리. 어 이렇게 빨리 해야 돼요? 좋아 좋아. 안 좋지 않아. 사실 집에 가고 싶어. 당겨보세요. 빨리 엄청 빨리 해야 돼요. 자세가 이게 맞아요. 왜냐면 이거 빨리 할수록 반동 때문에 더 힘들거든요. 이게 빨리 해야 돼요. 와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냐? 정상입니다. 맨날 어디 아프면 정상이네. 노져오세요. 예선 나중에 진짜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침을 했을 때 노져야 된다니까요. 아, 난 다음 세대 기가 차. 네. 그러면 집에 가서 또 우리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. 산으로 옮겠다 2kg 타고 장난치냐고. 근데 이거 2kg 장난치는 거 아니야. 힘들어 이제. 근데 이게 재밌네. 저번 진짜 힘들기만 하고 이걸 힘들면서 재밌고. 아니 무슨 전 재미도 없는데 이거. 경재야 다음 편에 봐요. 안녕 한 번만 해줘. 다음 편에 봐요. 안녕. 안녕. 뭐 하시는 거야?